오는 길. 예, 오일 파스로다가 평소에 작업할 때는 뭐 스케치는 안 하지만 이제 여기 호수아미 마을 에코뮤지엄 와서 본 인상을 그냥 우리 나무도 많고 오늘 눈도 왔네. 여기 올때 산들이 많아서 참 좋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산들 많아요. 앞에도 보고 산, 뒤에도 보고 산, 다 옆에도 산이에요. 그래서 오는 동안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눈산도 있고 그래가지고 북쪽에는 눈이 북향에는 안 녹아서 있고 남향은 다 녹아 있고 같은 눈이 와도 금방 여기 에코뮤지엄 건너편은 안 녹아 있잖아.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산에 가면 기운을 막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운, 예. 산에 가면 저도 모르게 그산 기운에 끌려가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산에 홀리는 건데? 산에 홀리는 건 그래서 아니고. 그 여행을 할 때도 도시보다는 저는 산이나 이런 들판 그런 데가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연의 효과들로 이렇게 물감을 뿌리거나 막그 닦거나 이러잖아요. 그럴 때도 아마 제가 사람을 좋아했다면 거기에서 사람을 봤을 것 같아요. 사람을 그리고 또 여행 가면 사람이 5만 사람이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꽃을 좋아했다면 거기에서 그렇죠. 꽃을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산을 좋아하니까. 그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기운. 특별히. 그리고 제가 또 그리는 게 높은 산인데요. 예, 높은 산. 왜 이렇게 높은 산을 좋아하고 그릴까 했더니 그 태고의 시간이 거기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산 태고의 시간. 빙하라든가 그 높은 산의 그흰눈 같은 경우에는 예. 정말 억겁의 시간들이 있고 그 억겁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저기에 있는 흰 눈은 저기 계속 저렇게 있고 싶을까? 그러면서 어쩌면 그러한 그 내려오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망이 물로 흐르는 거 아닌가? 그 높은 산에는 다 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하나는 모든 길들이 그렇지만 정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에는. 그리고 제일 높은 곳이 있죠. 그 정상을 향한 인간들의 그 끝없는 도전, 모험, 이러한 것들이 저를 좀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산의 정상에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외국 산을 가본 적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은 모든 꼭대기에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외국 산은 정말로 그렇죠. 전문가만 올라갈 수 있는 그 히말라야라든가 뭐 그렇죠. 파타고니아의 산들은 다그흰 설산에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평범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산에 많이 올라다녔어요? 저희 나라 산은 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그 성격이 나하고 너무 다른데 나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산을 잘안 그리거든요. 나한테 그린다 그러면 곡선이 많이 있는 그림을 저 산을 그리는데 오늘 아주 나하고 정반대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산의 이미지는 삼각형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위가 있는 산들을 좋아해요. 글쎄, 흑산보다. 악산을 좋아하네. 악산. 그래서 왜 이렇게 악산과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릴까 그랬더니 사실은 그 칼칼한 기운이 좋아요, 저는. 칼칼한 기운. 이렇게 그 지금의 바람 정도를 저는 굉장히 아, 좋아하거든요. 지금 너무 세지도 않고 세지도 좀 않고, 찬 느낌. 찬 느낌. 아마 그러한 것들이 산에서도 부드러운 우리나라의 흑산보다는 막 이렇게 바위가 있는 그러한 산들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음식에도 칼칼한 맛이 있잖아요. 예, 밍밍하지 않고 아주 맵지도 않으면서 뭐 그런 거 느낌 뭐 이게 그 느낌은 알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드로잉으로서 끝내는 거니까 네. 더 드로잉 개념으로 네, 끝내면 돼요. 날씨가 춥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단호박이 지인들하고 몇 번 오셨네. 날씨 쳤어요? 괜찮았어요. 네. 네. 오늘 눈도 왔잖아요. 오는 길에는 눈이 안 왔어요. 아 네. 그럼 미리 왔구나. 네. 네. 그래 우리 작업 좀 하자고요. 네. 저는 그림 시작할 때 아무런 이미지가 없습니다. 네. 그냥 물감을 뿌리거나 무상문념이 무념이? 네. 그냥 물감을 뿌리거나 천으로 찍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진 우연의 효과에서 제가 산의 형상을 봅니다. 산의 형상? 네. 그래서 산의 형상이 보이면 그 길을 따라가고 아니면 다시 계속 한 일주일, 10일 정도를 계속 이렇게 작업실에 두다가 아니면 다시 지웁니다. 그리고 하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어떤 산의 형태를 따라가다 보면 그림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런 그림도 또한 지우게 돼요. 그리고 가장 저한테 자연스러운 그림은 이렇게 우연의 효과를 찍었을 때 그 그림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형상, 제가 좋아하는 산의 형상이 보이면 그 형상에 따라서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머릿속에 네, 고정관념을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이런 산을 그려야 되겠다든가 이러한 폭포를 그려야 되겠다든가 뭐 이러한 뭐 풀, 나무 이런 거가 없고요. 예, 그냥 이제 이런 어떤 개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 그 산을 이제 제가 조금씩 붓으로 가미하면서 예, 예, 붓으로 네. 조금 가미하면서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개울의 느낌들이 나요. 네. 네. 그럼 이제 그 개울의 느낌들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뭐 돗자리 피는 사람이 난 개울이 안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속 일단은 한번 그림을 시작하고 그래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쪽 부분에서 내가 산의 정상을 본다거나 아니면 개울을 본다거나 나무를 본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이렇게 어울리게끔 계속 이제 고민하고 찾아보게 돼요. 아, 저 그림에서 내가 뭘 봐야 되지? 뭐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붓을 잡고 있지만 많은 부분 처음 시작은 거의 우연의 효과에 맡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감을 칠했다가 다시 벗겨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우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보는 산의 형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통은 저는 제가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어떠한 터치들이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린 걸 그리는 거죠. 예, 예. 아니, 우리 단호박 손이 갔는데 뭐. 네. 고양이 손이 간 거 아니고 강아지 손이 간 게 네. 아닌데. 그리는 도구가 다른 거지. 네. 네?
지금은 이제 종이를 구겨서 그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 네. 연장이 다른 거지. 네. 붓은 좀 정교한 그러한 느낌이 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우리 유, 저기 큰 작품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종이를 그렸다는 생각을 잘 못했네요. 천이라든가, 그러니까 처음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써요. 그 버려진 천 조각 같은 걸로도 많이 찍어보고요. 근데 그게 이제 느낌이 있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뭐 다시 물감을 칠하고 그 생각 많이 해요. 그 야구 선수들이 3할 때면 굉장히 잘 치는 타율이잖아요. 그렇죠. 3할 때. 예, 작품 10개 중에서 제가 한 10개 작업에서 한 2개 건지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그런 작업 스타일이 아니어서 10개 중에 2개? 예, 예, 그 정도면 성공이다. 3할 때, 예, 3할 때 타율이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좀 욕심인 것 같고. 어이, 야구 팬이에요? 잘하네. 아, 예, 예, 그 정도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는 있는 건데 우리 뭐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붓이나 뭐 물감이나 무슨 뭐 나이프나 뭐 이런 고정적인 이런 걸로만 하지 않고 그림은 요즘 현대미술은 뭐 다양한 방법, 다양한 재료 가지고 쓴다 그러는데 오늘 이걸 우리 단호박의 이 모컵 그리는 장면을 보면 실감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고 많은 상상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상상이 가겠네요. 네. 여백이 또 있고 하면. 네. 먹어볼 두 개 똑같이 그릴 수는 없네. 네. 아,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림이 달라져서 그냥 제 그림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 다 있으면 사인하시고 싶습니다. 네. 네. 2020년 네. 딱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 그, 저, 염료는 맞는데, 네. 네, 이렇게 묽어서,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 흐린 건데, 근데 겉으로 봐서는 흐리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물만 더탄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뭐, 저기, 뭐야, 감아 들어가서 나오긴 나올 텐데, 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네. 네. 돼요. 네, 그 이제 가르면 되니까 마른 다음에, 네, 마른 다음에, 마른 다음에 가르면 돼요. 살짝 갈아내면, 이게 초벌군 거라.